갑니다. 오늘은 아, 이거예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어? 제작진이 가라고 해야 가요. 그러니까. 아, 그래? 뭘 이렇게 바로 가. 어, 뭐야. 출발하는 거야? 무전기. 아, 나는 원래 이거 어떤 무전기 직진이에요. 아, 진짜 대전 분들. 아, 저 원래 그래요. 세리 감독님 직진입니다. 알아서 따라오세요. 아까 얘기했어, 감독님. 알아서 찍으세요. 우린 직진할 테니까. 그러니까 대전 분 중에 되게 시원시원하신 거잖아요. 아, 내가 볼 때는 대전 이미지가 아예 바뀌었는데. 대전 사람이 왜 안 시원해? 다 나 완전 토박인데. 그래, 아니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마다 성격마다. 맞아요. 그렇지. 너무 어, 우리 운동했는데? 너무 직진하신 거 아니에요? 반전을 지금 반전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아, 좀 크게 돌아, 크게. 나 원래 크게 돌아, 크게. 길을 잘 모른단 말이야. 죄송한데 자리 좀 바꿔주세요. 뒤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어쨌든 오늘 하루 좀 친해지시길 바래요. 아, 예, 예. 엄청 달려. 아니, 누나. 대전이라 얘기를. 어이, 잠깐만, 천천히 여기 좀 그래. 아니, 이거를 주는 건 제가 할게요. 오늘 뭐, 금방금방 가겠네. 아니, 규정속도는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 오늘 갈 거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는 하루 종일 있으셔도 되는데요. 어? 네, 하루 종일 있으셔도 되고, 뭐, 여자들이 생각하면 힐링? 힐링? 효도도 할 수 있고, 효도?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네. 근데 맞아. 거기 가면 나는 무조건 위라랑 밑으로만 가. 볼일은 밑으로만 가. 뭐야, 왜? 뭐지? 어, 위에도 좀 가실 것 같은데? 완전 멀티플렉스 같은 느낌인데? 저는 위에 갔다가 밑으로 가거든요. 아, 뭐지? 뭔가 맞나 봐요. 어, 휴가 왜 이렇게 길어? 이게 길어요. 세련된 성격이 진짜. 저희 서울 촌놈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 중에 제일 급하세요. 제일 빠르죠. 예. 네. 제가? 네. 안 급해. 안 급해요? 오다기 형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 KTX. 아, KTX요 제가? 케이텍스. 여긴 그냥 가격이 되게 착해서 네. 그냥 편하게 평상시 입을 때 그때 네. 그때 누나도 오셨었어요 옛날. 여기 많이 와요. 있었으니까. 여기가 나는 원래 오자마자 밑으로만 내려가서 먹으러. 어, 먹으러. 아, 여기 올라가 내가 몇 층인가에 아유. 여기에 내가 잘 다니, 우리 언니가 잘 다니는 데 있는 거 언니 단골집 있으세요? 어. 어, 진짜? 단골집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옷. 여기 2층 옷 패션. 야, 여기서도 나 아, 여기서도 살았는데 옷. 골프예요, 아니야? 골프. 아니야, 아니, 일반. 야, 어, 뭐더라 이름이? 여기 찾아보면 있겠지 뭐. 두 장에 만 원. 두 장에 만 원이야. 그래, 얼마 착해 가격. 어. 싸긴 싸다. 여기. 안녕하세요. 오. 아셔? 아세요? 네, 우리 언니 단골집, 큰언니 단골집. 어머머. 어머 지금 나도 여기서 있는 거야?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 자주 와요. 언니 때문에. 언니가 쇼핑 많이 하네 여기서. 우다에서 있을 때. 맞아. 바지. 아, 여기서 바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옷 같은 거 잘 살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 언니가 오더 해갖고.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얼굴을 이제 터놓으면 사장님께서 어, 언니 뭐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럼 알아서 이제 착착 골라주는 걸로. 업데이트해주고 그래요. 그렇구나. 스타일리스트 개념. 네, 어, 맞지. 야, 맞아. 굳이 뭐. 정감 있다, 정감 골라지 있어. 않아도. 알고 보니까 우리 세리 감독님 여기 VVIP네. 그러네. 우리 언니가 뭐? 야, 또 진짜 이런 분위기 되게 향수 있다. 진짜 옛날 생각나요. 의외죠. 네. 뭐는 비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 사장님 여기 최고 잘 나가는 옷으로 추천 하나 해주세요. 뭐 괜찮아요. 티셔츠 좋아. 이런 거 티셔츠 좋아. 이런 거 티셔츠 좋아. 입어 볼 필요도 없네. 입어 볼 필요도 없네. 아 짧을 것 같은데? 무조건 맞아. 나 반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V넥은 없었냐? V넥. 또 과감한 거 좋아해. 아, 이 새끼 이쁘네.
언니. 의외죠. 용어는 비싸나요? 여자한테. 어 닭뿌리 형 이거 괜찮은데요? 어 닭뿌리 오빠 이거 괜찮아. 지금 여기다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렇게 주세요. 벌써 우리 고르셨어. 세 개 고르셨어. 아, 지금 세 개 고르셨어. 세 개. 세 개? 세트 세트. 세트. 저 죄송한데 하나만. 아니 위아래 세트. 2개. 아 이왕 할 거면 좀 화끈하게 쏟으라. 그래, 화끈하게 쏟으라. 얼마? 얼마예요? 아 쳐서. 세일해서 8만 원. 8만 원. 세 장에 8만 원. 8만 원 어때요? 너무 세?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아. 박 감독님 증정. 아. 야 우리 오리 수육 먹는 시간보다 빨랐어 이게. 쇼핑은 내가 딱 원하는 거 딱딱 찍어 그냥 가야 돼요. 원래 잘 안 해. 알아서 사이즈를 또 아시니까. 아. 또 해 떴어. 했던데. 야, 해가 떴어? 해가 떴을 때 무슨 노래 불러야 돼요? 쨍하고 했던 거. 엄마 세대인데. 세리누나 추천곡 하나 들으시죠.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네. 듣고 싶은 노래? 이번에 노래 부른 거 뭐였어, 승기? 제목 뭐죠? 이거 그냥 이승기 금지된 사랑 좀 나와요. 아 맞다. 그래. 금지된 사랑. 아 다 올라가던데. 울지마 여기 새겨지. 야 확실히 이게 문제도 있네. 우리 이름은 봐 언젠가 용서할. 노래를 전초전으로 우리 서울촌놈에서 한번 불렀고. 맞아요. 아, 불렀어. 진짜 우연이었어요. 그거. 차 안에서 그것도. 네. 아, 진짜. 가운데도 우리끼리 놀면서 가다가 나온다. 불렀거든. 세상에 세상도 영원. 그리고서는 승기 목소리야? 네. 저 갔습니다.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서.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노래 부를 때 약간 달라지죠. 예. 정말 립싱크랑 안 어울리는 거 알지? 어, 되게 잘한다. 형 목소리랑 형 얼굴이랑. 아우, 어렵더라. 립싱크도 힘들다. 내가 못 쉬겠다. 여기 마지막이야. 닭뿌리요. 아니 그 세리 감독님이 예전에 그 신발 벗을 때 물에 들어가서 칠 때 있잖아요. 네. 아 감독님? 그거 한번 들어볼까? 상록수? 네 상록수. 나 은퇴하면서 이 상록수 노래를 이게 틀어졌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들은 거야. 원래 항상 내가 듣는 거는 맞아 그 부분만 항상 들어서. 어떤 의미인 거는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들어봤어. 퍼포먼스. 감독님? 감독님 퍼포먼스. 각지. 편집해. 더러워 진짜. 오다부채. 오다부채 가루 다 탔다. 아우 정말 봐봐 골라줘봐. 어? DJ 플레이리스트에 네. 내 안에 흥이 파도처럼 밀려올 여름 노래들. 그거. 아니면 빗소리와 함께 들으면 더 좋은 힙합 R&B. 저 여름 노래 들을까요? 어 여름 노래 훨씬 여름 좋을 것 같아. 노래?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아, 그 이거 원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붙어요. 원래 이렇게 해주면 진짜 편해요. 오우. 어머머머, 그러네. 잠깐,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커피숍. 아, 커피숍. 예쁜 커피숍. 이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데인데요. 여기도 지금 대전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고. 아우, 아니, 우리 지역 동생이 잘하네. 지역 동생. 아니 사람들이 대전 하면 되게 노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재밌어. 근데 대전은 다 이렇게 숨어 있어. 와 이게 진짜 내가 중학교 내가 있는 한 30년은 벌써 지난 30년. 거고 골프 역사가 나도 여기서 시작한 거지.
잡아걸려 골프를 치셨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고 그냥 갑작스럽게 나한테 연습장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아빠 따라오라고 해서 아빠 갖고 있는 클럽 7번 아이린가? 맞아요. 그걸 처음 쳐보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골프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골프는 딱 왔더니 다 아빠들,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야. 학생이 없는 거니까. 혼자 와서 뭐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친구분이 연습장에서 연습만 하지 말고 대회를 내보내야 된다고. 갑자기? 갑자기요? 그냥 육상하다가? 그래서 처음 갔었는데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냥 그 선수 초등학교 전국에 지금 뭐 최고 중등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나를 소개해줄 때 약간 누군가 나를 저렇게 하면 전국에서 최고다 한국에서 제일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그 느낌이 난 되게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아, 나 골프 한다. 하겠다고. 그 연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루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공을 하루 종일 치는 건 아니고 뭐... 쉴 땐 쉬더라도 이 안에는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좀 덜 죄책감이 생긴 거지. 그치? 시들에도 요 안에서. 이제 또 되게 영광스러운 장소에 왔고 한번 휘둘러 볼 수 있어요? 언제 또 감독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제 레슨이 얼마나 레슨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좋죠? 근데 이렇게 막 좋다고 생각하지 마 영수증 날라갈 거야 이상하게 공짜는 없어요 그럼요 네, 저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전 야만 가거든요 골프 야만 가 기대돼요 그 디스코 스윙 말로만 듣던 그 디스코 조심하세요 다리게도 전 저만의 길이 좀 있거든요 디스코 스윙 아니 왠지 디스코 스윙 보기 전인데도 너무 웃겨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너무 높다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너무 높다 이게. 공이. 그건 뭘로 봐? 누가 대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높아. 낮게 보거든요. 좀 높다 거기. 세리 감독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드라이브로 한 번만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죠. 정말 실례되는 네. 얘기다. 자기 채도 안 저기. 아 네. 살짝만 이렇게 좀. 아까입니다. 와. 오. 오. 간단하게 이게 간결, 다 간결해요, 간결해. 진짜. 와. 야. 프로님들이 약간 이렇게 낮게 가시더라고, 희한하게. 아, 스타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아 이것도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게 이 힘을 모았다가 한순간에 이 정확히 맞는 타구 지점 임팩트 순간에 잘 맞으면 약간 보기에는 살짝 낮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야 이게 이륙을 하더라고 아 이렇게 그래. 아 어디로 간 거야? 우와 어우야 아니 선생님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그 로브샷인가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정확히 그거는 내리막대 나도 오래간만에 치는 건데 내리막대? 뭐 라인마다 다르죠. 그렇게 하려면 채를 최대한 많이 열어야 돼 이렇게. 완전히. 열어요? 완전. 완전히 그냥 주걱으로 펴내는 거야. 모든.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을 나도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됐으면 그냥 우리 가서 와. 와. 아. 지금 사람 넘어갔어. 넘어갔어. 와. 아. 지금 사람 넘어갔어. 넘어갔어. 근데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더더욱 안 되지. 오사로 가겠습니다. 오사. 골프에 관심이 진짜. 근데 연습할 때 몇 야드, 몇몇 타를 보낸다는 거 하고 이 연습을 하는 거야? 저 멀리 보내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멀리? 네? 잘 치고 싶으면 네. 하나하나씩 거리를 내가 이 정도 이런 감각을 찾아야지 무조건 풀스윙 해갖고 나중에 짧게 거리를 컨트롤하는 거 어렵거든. 아, 그럼 근데 그 감각을 좀 만들어서 쳐야죠. 그러니까 요 앞에 맨 앞에 그 그린 조그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앞에. 요거 요거 조그만 거요? 홀. 야, 저길요? 툭툭 해서 거리 근처에 깔끔하게 톡. 아니? 아니? 공을 잘 친 것 같은데. 뒷땅이잖아. 정확히 공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톡 말하자면 이게 정확히 말하 이 공 밑으로 예. 깔끔하게 톡. 면이 닿지 않게 깔끔하게 톡톡. 채가 안 움직여. 어, 지금 손이 떨리고 있어요, 저. 아, 아우 씨. 쉽지 않지. 아우 씨. 쉽지 않지. 이걸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더 좁게 해도 돼요. 좁게 해도 돼요? 대신에 무릎은 먼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상태면 그대로 유지해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공만 툭. 뒷땅이죠? 힘을 좀 빼고 이렇게. 젊은 날에 좀 즐겨야 돼. 빠지기 전에? 아니 아까 나 롤러도 그러고 나이 먹으면 조금씩 이제 아파요. 아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게 있어. 아프고 먹어 직진이지. 회복도 안 돼. 아 왠지 오늘 본 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뭐 크게 막 즐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추억 들었을 때는 거야. 승기야. 예. 거의 너였어 중고등학교. 소나무 뒤에 막 소녀들 서 있고 막. 이제 왜 소나무 뒤에 서 있지? 소녀는 소녀들.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박세림이. 진짜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해. 어이없다 어이없어. 환장하겠네 진짜로. 와 정말.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치킨이 있지? 맛있지? 네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정... 누가 나랑 안 맞아? 누구세요? 하나 지금 지우신 거지. 아니 아니 더 이뻐져가지고. 아 그래서 나한테 말을 안 시켰구나. 아 누군 거야 지금. 아니 이 화제 전화는 뭐야? 닭불이 형의 모닭불 토크야. 대전 아래. 아니 어저께 마침 노는 언니랑 다른 프로에서 여자 운동선수들께 하는 프로를 내가 봤거든. 근데 선수 시절에 술을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런 것조차도 여튼 저는 모든 걸 내가 다 차단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참고 참고 참아가야 되는 게 그게 오로지 그 닭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지.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휴, 더웠기도 하니까 그냥 맥주 한잔 해야 돼. 아까 그걸 시켜서 너무 맛있어.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때부터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맥주 한 두 잔씩 했는데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시작하신 거예요? 닭불이 형이, 닭불이 형이 뭐 좀... 다시 꺼졌다. 의외로 두 분이 같이 계셔서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톰과 제리 같은 재밌는 좀 아니 다람 씨가 있어서 괜찮은 거야. 딱 대전이 딱 대전. 아, 딱 대전이. 만약 다람 씨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다람 대전이 없으시면 형과 이런 관계에서 딱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세리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그랬냐. 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성대모사. 선생님 오른손으로 방향을 보나요? 왼손으로 방향을 보나요? 클럽 페이스하고 눈 시선이 맞아야지 왜 오른손 왼손이 안 나가요 원래? 아 클럽 페이스하고? 저런 마음 좀 그런 것 같아.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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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와! 올라갔어. 됐다. 아! 마이 티처. 마이 티처. 오, 땡큐. 아, 죄송합니다. 원래 남자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웃기려고 하지 마요, 진짜. 아, 우리 먹어야 돼. 장난아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애완견 사람이라고. 빵!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코치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하시는데요. 뭐. 아. 그럼 이제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팀은 괜찮아요. 아~ 우리는 안 돼요? 네. 뒤에는 몇 미터예요? 뒤에 혹시? 자, 50 정도 되겠다. 50이요? 50. 저건 진짜 어렵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갔다. 아! 잘한다. 잘한다. 역시. 박부리 형 1박 2일 동안 처음 칭찬받았어. 기대되시죠? 식사. 아, 그 순대가 어떨지. 순대라니요. 아직 순대라고 안 했어요. 대전에 순대맛집이는 건 전혀. 아, 대전 순대가 저기 전문이 아니냐. 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주문이 지금 속에서 좀 부글부글하고 차태야.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이. 박부리 형이 골프 잘 못 치시네. 많이 못 쳐. 많이 못 쳐. 자리 안에 많이 못 쳐. 아, 너무 웃기다. 야, 이게 이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하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이거는 많이 못 쳐요. 환청이 엄청 들리죠. 많이 못 쳐. 많이 못 쳐. 많이 못 쳐. 많이 못 쳐.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 배드 플레이어지. 배드 플레이어. 어 배프? 우리 배프? 배풀 배풀. 많이 못 쳐. 꿈에도 나오겠다. 김밥하고 그거 하면 되겠다. 김밥 슬로우랑 같이 해가지고. 김밥! 아, 많이 못 쳐. 박부리 오빠는 뭐였어요, 별명? 저는 사실 머큐리오였어요. 프레디 머큐리오. 네? 왜? 머큐리오? 왜요? 퀸을 좋아해서. 근데 락을 했거든요. 프레디 머큐리 너무 좋아하는데. We will rock you. I want to rock free.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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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you break free. 어, 코스 붙이면 좀 어울릴 것 같아, 또. I want you break free from your gaga so set set a fire on me. 오, 오. 있어, 있어. I got you break free. Everybody, got no! 뭐라고 그러는 거야? Got no! 대전이 희한하게 대전 발령시 50분. 이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가 없으니까 박 감독님하고 우리 대감님하고 다 오셨을 때 대감님하고 네. 대감님하고 다 오셨을 때 대전 주제가를 한번. 아 그래서 사실 대전 노래라 혹시 우리 승희 씨랑 우리 서울촌놈 두 분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참여를 보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잠시 참여를 보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서울로 돌아가 주세요. 서울로 돌아가 주세요.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 농담이고 천복순대 드시고 가시죠. 순대 좋아하세요?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해야죠. 우리 다감 씨랑 우리 세리 감독님 뭐. 아니 뭐 저희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아 세리 감독님도요? 네.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다.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해요. 저는 대전에 대해서 뭘 생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또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떠오르는 게 국민 여러분께는 박세림님이 아닐까. 아, 그렇죠. 대전의 보물이잖아요. 그럼요. 그 웅덩이에서 그 하얀 발. 사실 이제 삼국수에서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샤비에다가
샷샷샷을 넣었어요. 어? 샷샷샷샷.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샷샷샷샷샷. 아, 그거 댄스고 말고 우리는 그냥 샷샷샷 이렇게. 아, 샷샷샷. 근데 그럼 일단 한번 곡을 일단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아, 신기해. 이거 기대된다. 대전 노래 진짜. 어, 컨트리네. 어. 어. 상상 가네. 전주 좋아, 전주 좋아. 샷샷샷. 하모니카. 이걸 올렸다는 거구나. 귀엽다. 우리의 추억이 담겨진 대전 첫사랑 기억이 남겨진 대전 이 놀던 그 동네 웃음소리 그리워지네 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아 같이 한번 샤샤샤 let it go 샤샤샤 대전고 샤샤샤 let it go 샤샤샤 대전고 이거 그냥 세레노나 주제가 같은데? 샤샤샤 대전고 요거 대전 부분 다 빼고 세레노나 고 샤샤샤 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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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노래는 멜로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딱 들어, 딱 들어. 정감 있는 것 같아. 혹시 작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아이디어, 아이디어. 맨 끝에 대전 대전을 이게 대전 대전이 뒤에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캠페인송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대전 대전 말고 무슨 대전. 근데 서울 서울 서울이 네. 어. 10번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9번. 이건 9번. 아이고 진짜 헐! 아니, 아니 이게 애향심이 대단하네. 이거 야 이거는 뭐 필요가 없다. 아, 오케이 대전 갑시다. 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울, 아,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어, 서울 사람들이 아, 봤을 때. 아, 받아들이고 우리 우리가 이건 우리가 개입할 문제 아니에요. 아. 서울이 10번 들어갔어. 대전. 요새는 좀 촌스럽네요. 앞에 나레이션 같은 게 있는 게. 아, 나레이션. 그치? 네? 야, 대전 음식 뭐 먹으러 가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어, 그거 괜찮다, 그거 나쁘지 괜찮아. 않다. 그거 나쁘지 않다. 아, 거기 노잼이야. 어. 무슨 말이야. 노잼이라니. 대전을 몰라서 그래. 이런 거 좀 살짝 넣어주면. 야, 뭐야. 야, 어. 나레이션. 나는 앞에. 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야, 희한하다, 진짜. 다시 한번 연습을 거기 가보죠. 네네네. 여기 나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형. 대충. 아유, 야, 대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보러 가냐고. 장갑씨. 아니, 무슨 말이에요. 노잼이라니. 얼마나 유잼인데. 대전 사람 아니라니까. 대전 사람 아니라니까. 대전 사람 아니라니까. 가볼까, 그대와 아름다운 대전. 내 생의 낭만은 너뿐이야, 대전. 한 걸음, 두 걸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멜로디 금방 다 외운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음표도 있어. 아, 음표도 있으니까 더 음표가 가수 가수 더 싱어. 음표가 있으니까. 아. 아니면 또, 다 다른 버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가볼까 그대와 아름다운 대전. 내 생의 낭만은 너뿐이야 대전. 한 걸음 두 걸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아. 빙고. 이렇게 요거 있어요. 거기 아니 방금 뭘 한 거야? 방금 뭘 한 거야? 뒤에. 아주 좋아. 네네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좋겠다. 아 그렇죠. 똑같이.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좋네. 근데. 근데 저 남자 대전포는 뭐 하세요? 아 여기는 붙이고 있어 있어. 붙이고 여기 남자 대전포는 아니 거기는 저를 빼실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남자 대전포 남자 대전포 나 대전 떠났어. 저 조금 낮은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 아 미치겠네. 이 놀던 그 동네부터 같이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추억이 남겨진 대전 첫사랑 기억이 담겨진 대전
비 놀던 그 동네 웃음소리 그리워지네. 맞아요? 네. 오,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달라져버린 것도. 달라져버린 것도. 비겁하다. 우리 마음이 않아. 어디 저는 언제쯤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달라져버린 거. 솔로 음이 어떻게 했죠? 대박, 솔로래. 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 잠시만요. 네, 잠깐만. 이게 곡의 느낌이 너무 달라져요. 이 톤이 맞는 거예요, 원래? 아니. 아니, 제가 원래 기획한 거는 돌아와요 부산행 같은 거 만들어 달라니까 왜 이렇게 상큼하게 만들어 왔어요? 가볼까 그대와 아름다운 태조.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생에 낭만은. 아, 그 버전으로도 한번 해드려요? 한번 아, 요거 요런 느낌으로 좀 한번 좀 가져보세요. 가볼까 가볼까 그대와 아름다운 태전. 내 생에 낭만은 좋아. 너뿐이야 태전. 한 걸음 두 걸음 새록새록 생각하네. 친하게 우리 우리의 추억.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야, 너. 아니 그냥 넘어가 봐. 한번 해 봐. 우리의 곡이 개성이 있네. 둘, 셋, 넷. 우리의 추억이 담겨진 태전. 첫사랑 기억이 넘겨진 태전. 뒤놀던 그 동네 웃음소리 그리워지네. 하나 둘 셋 넷 샤샤샤 근데 진짜 진지하게 빼는 걸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진지하게 빼는 걸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노래 이렇게 빼는 얘기 하는 거야. 아웃. 지금 목소리 이거 이렇게 말고 깨끗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상큼하게. 예쁘게,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럼 이승환 창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에이드, 에이드 창법으로. 달라져버린 것도 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 아, 좀 맞춰서 따라와봐. 집안 동생. 웃음속이 그리워지네. 네. 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 전일 동안. 감사합니다. 태훈 씨부터 하나 둘 셋 넷. 가볼까 그대와 아름다운 대전. 내 생의 낭만은 너뿐이야 대전. 한 걸음 두 걸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좋아요, 좀만 더 크게. 다 같이 셋 넷. 우리의 추억이 남겨진 대전. 첫사랑 기억이 남겨진 대전. 같이. 뒤놀던 그 동네 웃음소리 그리워지네. 짱짱짱짱짱. 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 오, 괜찮아. 또 목요일이잖아.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 다 같이 다 시 하 마 크게 샤샤샤 Let it go 샤샤샤 대장도 샤샤샤 Let it go 샤샤샤 대장도